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델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는 좀 일정이 많이 잡혀있죠.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그 FOMC에서,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지금 현재 한 2.5%인데 앞으로 그 이상 더블 정도, 그죠? 한 4%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기는 하나, 그죠?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이번에 적용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약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주가가 조금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딱 적절하게 지금 FOMC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이 좀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지수 관련한 삼성, 그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상당히 셉니다. 그죠? 그 삼성에서의 좀 IR이 있기 때문에 또 요런 종목들이 지수가 또 내리거나 올라갈 때 다른 주변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죠? 인수합병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또 지수 관련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고위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나올 때 이제 주변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죠? 근데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 핫하게 지금 요즘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죠? 대금이, 그죠? 상당히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다 몇 억을 넣어도 서너 주밖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기업 가치가 있거나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죠?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이제 28일 날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 자금이, 그죠? 어떻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가. 지난주 여러분들, 금요일 보셨지만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죠? 물론 재료가 좋습니다. 그죠? KT전자, 금액도 17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폴란드에 수주한다는 이런 얘기와 맞물려서 거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그죠? 7천억이 터지는, 그죠? 7천억, 8천억이 터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보통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대충 한 6조의 어떤 거래대금이 나오는 데서 7천억, 8천억이라는 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8일 날 성일 하이텍도 그냥 바로 따상을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고 지금 사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더지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전체적인 테마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죠? 기술적으로 얘가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죠?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바이오, 진단, 키트, 그죠? 지금 보면은 WHO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했던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침에 반짝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미코바이옴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짝할 때는 시가를 항상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흐름을 가르쳐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무턱대고 시가에 매매하는 이런 어떤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은 미국의 30대 억만장자가 우리나라 비스덤 거래소를 인수하겠다. 아직 인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수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나타내면서 지금 보면은 비덴트라든지 위지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수소 관련한 평화산업이라든지 평화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지난주나 이렇게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물림목 매매를 하시든 반드시 기술적인 흐름을, 그죠? 좀 감안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그죠?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는 어떻느냐?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날그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이
정하지가 않습니다. 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듯이 오늘도 차분하게 그죠?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데일리움 전문가 이난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